강의 주제는 이젠 공공이 아니다. 민간 재개발이다. 그 지역 어디냐?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 거기다 GTX A노선과 신분당선, 연장선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연신내 역세권, 근린공원 주변 지역이 공공주도 방식의 개발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속도를 굉장히 빨리 내고 있고요. 그 지역이 아닌 지역이 또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의서를 걷고 내년에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지역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정말 연신내 역세권 중에서도 소액으로 확실한 시대 차익 또 2, 3000세대가 넘는 브랜드 매머드급 대단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를 좀 살펴드리면 도심권역에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의 복합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어디다?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고요. 1차뿐만 아니고 2차 설명에도 성황리에 끝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세권 사업지구에 대한 그런 개발의 속도가 본격화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연신내 역세권역은 이런 공공방식의 1차 선도 사업 후보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신도시가 됐든 재개발, 재건축이 됐든 이 시범 지역, 시범 단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입지도 좋고요. 이 시범 단지나 시범 지역이 성공을 해야 나중에 있는 지역들이 성공을 하겠죠. 그래서 시범 단지, 선도 지역 굉장히 많은 그런 신경을 많이 쓰고 성공을 시키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 지역이 어디다?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연신내 역세권역은 사업 대상지에 바로 지하철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 지금도 교통이 좋죠. 하지만 앞으로 GTX A노선과 신분당선이 신규로 개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지역적인 호재가 될 수 있고요. 거점 지역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공공방식의 주도방식의 재개발 사업은 사업기간이 5년 내로 단축, 물론 뭐 5년까지 5년이 좀 더 걸릴 수 있겠지만 정말 획기적으로 예전에는 재개발하면 10년, 15년 걸렸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5년, 7, 8년 내에 정말 입주까지도 할 수 있게끔 그만큼 속도가 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공사 선정도 LH나 SH공사가 아니고요. 민간, 메이저급 브랜드의 시공사가 선정이 될 수 있다. 그만큼 메리트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신내 역세권역은 사업지구를 올 연말까지 확정을 짓고요. 2023년, 앞으로 2, 3년 후에는 이주와 보상, 또 입주까지 2026년까지, 앞으로 5, 6년 안에 정말 입주까지도 계획을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신내 역세권역이 시범단지로서 확정이 돼서 공공방식의 개발이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에서 노후도도 굉장히 심하고 또 개발에 필요성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민간 방식의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 드디어 또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젠 공공방식이 아니라 민간 재개발로 개발이 정말 속도를 내고 있는 연신내 역세권 세 가지 포인트를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세 가지 포인트가 뭔지 하나하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연신내 역세권역에 주목해야 하고 투자해야 되는지 알아보겠고요. 두 번째, 연신내 역세권 말씀드렸죠. 공공방식의 개발이 확정됐습니다. 올 연말이면 시범단지로 확정돼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고요. 공공방식 개발이 아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드디어 민간 방식의 재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싶은 지역이 너무 많죠.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재개발이 어느 정도 지정된 지역 같은 경우는. 하지만 연신내 역세권역은
정말 가성비 갑입니다. 그만큼 올 하반기에 최고의 투자처로서 떠오를 수 있고요. 그만큼 앞으로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지역이 어디다?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왜 연신내 역세권역에 주목하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세 가지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이 너무 좋죠. 지금도 6호선, 3호선 더블 역세권인데요. 거기다가 GTX A노선, 또 신분당선 연장선까지 들어오면 무려 4개의 전철 역세권역이 되는 지역. 강북권에서 4개의 역세권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지역 거점 지역으로서 앞으로 새로운 탄생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연신내 역세권 공공재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고요. 거기에 발 맞춰서 민간 방식의 역세권 개발도 시작됐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요. 저희 사무실로 안내문이 계속 날라오고 있습니다. 재개발하자. 동의서를 걷자라는 그런 동의서가 계속 날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성비 갑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느냐. 정말 소액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큰 폭의 시세 차익. 거기다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현대 힐스테이트나 자이까지도 받을 수 있는, 입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신내 역세권역이 공공방식의 개발이 확정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다른 지역은 민간 방식으로 개발이 됩니다. 공공방식의 개발, 첫 번째 확정 지역 어디일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편 보시면 불광 근린공원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이 지역이 공공방식의 개발로 확정이 됐다. 그래서 지금은 신규 투자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입주권, 즉 권리산정 기준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시면 입주권이 불확실하다. 따라서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현재는 공공방식의 확정 지역 투자는 어렵다.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면 부동산의 수익을 못 보시거나 불인이 부동산 잘 모르시는 분은 이 지역 개발에 이제 투자를 못하니까 다른 지역을 봐야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연신내 역세권이 앞으로 좋아지고 공공방식으로 확정이 돼서 빠르게 진행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연신내 역세권의 교통의 요충지 개발에 필요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공공방식 개발이 아닌 다른 지역 중에서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잘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고수시고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즉 신규 민간 방식의 재개발로 새롭게 스타트하는 지역이 어디냐를 조사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이 지역이 정말 민간 방식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판단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큰 폭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그런 투자가 어렵다. 임장활동 가셔도 말들이 다 틀리죠. 부동산 들어가 보시면 이 지역 개발될지 뭐 언제가 될지 모른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또 개발이 또 빨리 될 수 있다. 어떤 지역 또 매물도 없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혼란하시죠. 그런 분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럼 투자는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런 궁금증이나 어려운 점들은 저희와 함께 풀어나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미리 모든 지역을 다 꼼꼼하게 조사해서 앞으로 공공방식이 아니고요. 민간방식에 그것도 역세권 개발로 개발이 돼서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수 대비 세대수가 2배, 3배 이상 나올 수 있는 지역들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 지역을 찾아서 투자하시는 게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가성비 갑이죠. 어디가? 연신내 역세권역이. 그러면 올 하반기 투자를 해야 될 지역은 어디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고요. 첫 번째, 투자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뭘 갖고 있냐? 투자의 3박자, 즉 소액 1억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정말 소액. 뭐 시장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지가 좋고요. 개발 호재가 있고 정말 재개발이 거의 되는 지역. 1억 갖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신 역세권역은 1억 플러스 마이너스 실투자금 대비로 해서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워낙 소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세가 조금만 올라가줘도 2, 300%, 3, 400% 이상의 시세 차익을 확실하게 거머쥘 수 있는 지역이 어디다?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블 역세권, 거기다 앞으로 3, 4년 내, 4, 5년 내 GTX A노선,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선, 강남 접근성 워낙 좋아지면서 도보로 5분 안에 이용할 수 있으면서 3,000세대 가까운 브랜드 메이저 단지로 바뀔 수 있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 투자하는 게 핵심 포인트다. 마지막 말씀드렸죠? 연신내 역세권 투자 핵심 포인트는 공공 방식의 재개발 방식은 늦었다. 그러면 민간 방식의 개발을 하면서 앞으로 역세권 개발로 해서 사업성이 굉장히 좋으면서 사업이 빨리 확실히 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남보다 빨리 선점해서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핵심적인 포인트는 저희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일권 전문가님이 항상 강조를 해주시는 부분이죠. 소액 투자로 최대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이번에는 아파트 입주권까지 기대해볼 수 있는 곳 연신내에 대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올 하반기 최고의 승부처, 최고의 수익을 줄 때는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맞습니다.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러느냐. 투자의 3박자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1억 플러스 마이너스의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아직까지 재개발의 초기입니다. 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요. 동서를 거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이 확정됐을 시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공방식의 개발 방식 지역에서 사업 설명을 했을 때 30평대의 그런 조합원 분양가를 얼마로 했느냐? 6억에서 7억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정말 저렴한 가격대로 했고요. 입주할 때쯤이면 시세가 얼마나 갈까요? 최소한 15억에서 20억대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GTX A노선이 들어오면 트리플, 바로 옆쪽에 신분당선이 또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정말 서부권역의 대장주로 될 수 있는 지역에 그 정도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그만큼 사업성이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간 방식의 개발 방식 중에서도 역세권, 고밀도 개발로 개발되는 지역은 그만큼 큰 폭의 시세 차익을 얻어갈 수 있다. 거기다가 2천에서 3천 세대 정말 매머드급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입주권까지도 얻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 최고의 승부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연신내 역세권 좋은 걸 아시는데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방문해 보셨다가 저희 회사로 또 문의를 주신 분들의 대부분이 말들이 너무 많이 틀리고 어느 지역이 정말 빨리 개발이 되고 확실하게 개발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만큼 연신내 역세권 성공 투자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저희와 함께 말씀 나누시면서 투자하셨을 때는 정말 소액으로 앞으로 큰 폭의 시세 차익과 트리플, 쿼드러플 역세권역의 2, 3천 세대 정말 메이저 브랜드 대단지의 아파트의 소유자가 될 수 있고요. 본인이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자제분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는 재개발, 지분 투자로서 큰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